네, 지금 보실 곳은 콜렉터스 하우스 2를 이제 관람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처음 보실 곳은 저희 가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든을 보여드린 이유도 아크로가 항상 가든이나 정원을 조경과 함께 할 예정이어서 지금 다 생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우스 1은 정적이고 내면을 생각하는 하우스였어요. 근데 하우스 2는 동적이면서 사교모임과 비즈니스 그리고 멤버십 클럽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간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실 공간은 게스트룸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었는데 게스트룸이 마스터존하고 멀수록 게스트가 굉장히 편해하셔서 제가 독채 느낌의 게스트룸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저희 드레스룸이 저희 자체 제작이에요. 보시면 저희가 위에 마스터룸, 드레스룸 쪽에서 보여드릴 텐데 느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또 앞쪽에 보시면 욕실도 저희가 수전을 굉장히 엣지 있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크로의 감각을 담아서 이런 룩을 형성을 해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별도의 문을 통해서 게스트 전용 클로젯과 토일렛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머, 여기도 문이 있었네. 다른 소재의 타일을 적용을 해서 보통의 거주 공간에서는 이런 느낌을 연출을 안 하시는데 저희 아크로 갤러리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적용을 해서 다른 느낌의 토일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방은 히든 주방입니다. 처음에 하우스 1에서 보셨던 주방은 오픈 키친이었죠. 네. 제가 지금 이번에는 히든 주방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 부부의 삶이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준비하셔야 돼서 네. 독립적인 공간을 한번 제공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메이드나 셰프가 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가전도 보시면 하우스2는 LG 시그니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시그니처의 컬러가 스틱 컬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톤 컬러도 그 스틱 컬러에 맞춰서 우아하면서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 수납 공간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으로 짜져 있어서 수납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앞서 보셨던 웰컴 존이 공적인 게스트가 들어왔던 공간이라고 하면 이 사적인 게스트는 이 문을 통해서 처음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취향을 담은 오브제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분리된 공간에서 또 생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집입니다. 공간감이 느껴지시나요? 엄청 느껴져요. 아니, 천장도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지금 보시는 천장고가 8.1m입니다. 그럼 아까의 두 배네요. 네. 여기 커다란 또 그림 몇 폭을 이렇게 딱 걸어대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시관? 갤러리의 느낌이죠. 저희 아크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캔버스 디자인이에요. 또 아치 패턴의 곡선이 창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앞쪽에 원형 계단이 하나의 오브제처럼 보일 수 있게, 또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의 하우스입니다. 이 공간이 사실 지금 하우스 2의 메인을 담은 공간이에요. 리빙 존은 보시면 복합 문화 생활 공간으로 보이시지 않으세요? 치고 당구도 치고 휴식도 갖고 식사도 하고. 나만의 사교 클럽의 모임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연출을 해봤고, 벽면의 그림도 나만의 미술관, 또 앞쪽에 지금 와인 셀러 이제 보실 텐데 와인 셀러가 대략 한 500병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셀러예요. 그래서 와인 셀러도 내가 수집하고 있는 컬렉터스 하우스 주제에 맞게 수집하고 있는 와인들을 보관할 수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셀러도 저희 아크로에서 디자인해서 키친 리노에게 의뢰해서 만든 셀러입니다. 약 500병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셀러예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냉장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까 온도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너무 추워집니다.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온도 조절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온도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 냉장이 될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갖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네. 네, 보여드리고 있고, 앞으로 아크로가 함께하는 모든 주방 가구가 키친 리누와 함께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보시면 저희 주방에서 사용했던 스톤을 가지고 또 원형 계단에 한번 네, 설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래를 한번 보시겠어요? 1층이 굉장히 퍼블릭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만의 사교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지금 연출했다고 하면, 2층 보시는 공간은 부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미니바가 설치된 세컨 리빙룸이에요. 그럼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실 텐데, 굉장히 남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또 공간이 있어요? 영화관! AV룸이죠? 앞쪽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저희 하우스1에서는 남편의 취미방으로 디터람스 컬렉션을 보여드렸어요. 네. 하우스2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플랫폼 오드에 스타일네이 링돌프 S시리즈 모델을 설치한 AV룸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치 영화관 같아요. 막 영화관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빵빵 터지잖아요, 사운드가. 근데 너무 소리가 너무 깨끗하게 잘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마스터 베스룸입니다. 1층이 게스트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네. 2층은 부부만이 사용하는 네, 공간입니다. 하우스2의 욕실은 외부를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앞쪽에 미니풀도 지금 마스터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니풀은 옆에 마스터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터룸을 보시고 계십니다. 마스터룸도 아름다운 보혜의 가구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에서 보실 공간은 테라스예요. 미니풀을 담은 테라스가 마스터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실 여기에 매우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보셨던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만의 공간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하우스 1의 드레스룸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드레스룸이었어요. 네. 하우스 2의 드레스룸은 부부가 각각 사용하는 드레스룸입니다. 남편의 드레스룸 먼저 보시면, 앞서 게스트룸에서 보셨던 그런 가죽 소재를 이용한 드레스룸을 보실 수 있어요. 아크로 상품을 할 때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다 수납 공간이 또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래로 위에 어떤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지 더 깔끔하게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또 여성의 드레스룸을 보시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가 티룸의 공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에르메스 벽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네, 연출을 해봤습니다. 다른 느낌이시죠? 네. 지금 차 한 잔도 마시고, 지금 이 앞에는 주로 어떤 용도로? 오브제적으로 보이실 수 있게 저희가 네. 전시 개념의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이제 티도 하면서 좀 티커피 잔도 예쁘게 또 전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성의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죠? 네, 정말 넓네요. 오셔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사실상 이제 마스터룸의 공간이 너무 넓은 것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정도 크기가 가장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마스터룸에서는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기에 예전처럼 넓게 사용하시지 않고 침대와 뭐 카우치 정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해드렸고, 대신 드레스룸의 수납 공간을 더 넓혔습니다. 이런 공간의 만족도가 고객님들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이에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리로 지금 위에를 배치를 해드려서 네.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또 배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수납 공간도 열어서 보시면 네. 양말이나 뭐 넥타이 이런 소품들을 넣으실 수 있게 네.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싹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와, 이거 백! 백놓기 너무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요. 똑같이 다 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 비치고, 좀
많이 쓰는 일상 팩트를 아래다 두고 잘 쓰지 않은 팩트도 위에 두셔도 일단 참석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화장된 거죠? 화장대에 이제 공간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소품 지금 저희 갤러리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중에 있어서 네. 가구의 전시 개념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다른 브랜드를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납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공간을 연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풍격까지 더해진 아크로 갤러리를 만나봤는데요. 거주자의 편의를 꼼꼼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